무서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녕. 오! 오! 와!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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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졌네 이거. 여기 이거 있고 이제 여기 문을 열어서 열쇠를 득템하고요. 저 떨어진 열쇠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거 열고 진행력 뭐지? 고양이구나. 아, 뭔가 이게 차분하게 보니까 다 보이네요. 방금은 귀신이 아니었어요. 고양이였던 거야. 난 고양이에 놀란 거야. 아, 슬프다. 여기죠? 우리 조금만 쉴까요? 피 다 차고 가자. 우리 피 다 차고 가야 돼요. 우리 쉬어요. 여기서 귀신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아까는 직진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귀신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뛰어보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들어와. 무섭지 않아요 이제. 들어와. 아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죽었으니까. 아까 오른쪽으로 가다 죽었어요. 어쩌지? 어찌해야 돼요? 귀신 얼굴이요? 에이, 이게 무서워 이씨! 으아, 이 누가 보자 그랬어요?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아유, 어떡하지 이거? 그럼 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요. 초기화 되는데요 머리가. 아, 갔다가 뒤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 잠시만.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로 가라고 이렇게. 앞으로 뛰지 말고. 아. 아, 나 그럼 그 귀신 오는 대로 지금. 나 완전 뭐야? 멍청이었네.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이거 피신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라는 거죠? 귀신이 빠른가? 부적 있는 문으로 가서 숨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대책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앞쪽으로 가죠. 근데 이게 앞쪽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쪽. 이쪽이 아니라 이쪽. 그쵸? 이쪽. 오케이. 됐어. 한 모금 마시고. 아, 그러네. 여기 양갈래길 있네. 이쪽에서 귀신이 오는 거구나. 아, 나 이제 깨달았어요. 아, 뭐야? 룰루루루루루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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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안 오는데? 귀신? 귀신아? 귀신님?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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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디로 가야 할꼬? 어디로 가야 할꼬? 아니야 여기서 피지컬로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피지컬로 한번 살아나와 볼게요. 자 어느 쪽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피지컬 피지컬이다 피지컬이다. 어서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진짜 하기 싫다 이 게임. 이거 문 아니냐고요? 어디 어디? 이거? 저리 와라! 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이미지? 이 빨간 거 무슨 이미지? 안 돼! 바로! 다 물러가라. 물러가 버려라. 물러가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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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아이 깜짝이야. 주디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졸라 무섭다 진짜. 이거 어그로라고요? 일로 오는 거야? 아, 조졌네. 조졌네. 근데 일단 도망간 거 같은데요? 근데 심장아, 미쳤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이거 됐죠? 살았죠? 일단 살았죠? 아, 살았죠, 일단. 빛이 저기에 있나 보다. 여기는 너무 어두운데. 불 끄지 마. 자, 여러분들, 여기 고수님 계십니까? 여기서 빨리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훈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 촛불을 키라고요? 이쪽? 가다 죽으면 어떡해요? 원망할 것 같은데? 아니네. 이거 죄다 깜빡거리는데 큰일 났네. 깜빡거리지 않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깜빡. 여기도 깜빡. 조졌다. 체크메이트다. 들어와. 죄송합니다. 없다. 여기 안전한 지대. 안전. 고양이? 고양이 웬일이야? 뭐야? 저 찾게. 고양이 감사합니다. 고양아 간식 먹자. 고양아 간식 먹자. 고기 줄래? 그래, 이따 입보여줄게요. 좋았다. 진짜 좋았다. 좋았다. 좋네요. 자, 깼습니다, 여러분들. 클리어 타임 13분 12초 37. 현황 성공. 농담, 조크. 매미의 복도. 매미의 복도. 거울을 만지자 주변에 어둠이 들이닥쳤다. 공경영,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방까지 내가 있던 골목이 아닌 어디까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도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 천진만만했던 모험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만만이 가슴을 채워왔다. 모험심, 그놈의 모험심. 됐다. 일단 됐고, 고거기 생겼네요.
고고기 생겼어요. 일단 와우. 손거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양이 그렇게 많아요? 조졌네. 손거울. 기묘한 손거울. 사용하면 어디론가로 순간이동을 할수 있다. 거울을 비추어진 것만을 드러내고 숨겨진 세상의 부확실성을 경계넘으로 무한히 퍼져간다. 뭔 말이지? 부확실성은 가능성이 되어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텔레포트네. 일단 텔레포트 기계 하나 얻었어요. 이게 뭐예요? 방금 본게 뭘까요?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텔레포트 기계가 있으니까, 자, 이거 집자마자 귀신 나오면은 텔레포트해서 이동할게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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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발광석. 발광석. 푸른 빛으로 빛나는 기묘한 돌멩이. 어둠 속에서 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설치한 발광석은 다시 주워서 사용할 수 있다. 복도를 돌아다니는 배회자들은 이 발광석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아, 시야석이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어라, 여기가 어디? 뭐야, 한 번밖에 못 쓰네? 어? 왜? 뭐야, 이거 일회용이에요? 아, 조졌다. 근데 귀신 소리 들리네? 숨어야지, 일단. 좋았다. 졸라 무섭다. 졸라 무섭다 이거.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아, 플레이 시간은 그만하고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언제 안 무서워지지? 게임이. 뚝! 울지 마세요. 뭐지? 야? 한 번에 한 개, 잠시만, 매드 머리띠. 이거 읽을 때는 공격 안 하겠지? 매드 머리띠. 두 가지 색깔의 끈을 꼬아 이마에 감은 타입의 머리끈. 스태미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체력을 소모하여 달릴 수 있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좋지 않아요. 나는 가면이 좋아. 유료 아이템이거든요, 제 거는. 뛰지 마! 아, 근데 이게. 빛난다. 여기다가 하나 해야지. 숨어야 되니까. 이거 문 열어볼까요? 괜히 열었다, 괜히 열었다, 괜히 열었다. 그냥 남자답게 한번 걸어갈까요, 이쪽으로? 좋아, 좋아. 난 사나이. 난 사나이. 난 사나이다. 나는 사나이다. 아! 엄마! 엄마!
거지 같아, 진짜 거지 같아. 고고걸 3개 사용해서 부활? 스테이지 처음부터 시작? 스테이지 처음부터 시작.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아, 레노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개 무섭다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아예 답이 없어요. 아니, 이거 다시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니까 매미의 복도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됐다, 시작. 일단 아이템부터 챙기고요. 저 거울은 함부로 쓰지 않기로 하고. 오케이, 아이템 다 챙긴 것 같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좋아. 이 자신감 있게 좀 해야겠다. 아니야, 뛰어다니는 거는 금물. 어랴? 숨는 거또 있네. 나이스. 오케이, 촛불 나이스. 숨는 곳 앞에 발광석을 놔두자고요? 천재야. 여기다가 하나 놔둬야겠지? 이런 식으로. 좋아. 팁, 은신처 근처에 발광석을 두면 쉽게 숨을 수 있다. 이미 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도 안 되어서 혼란스러울테지만 우선은 내 말을 믿어주었으면 한다. 놈들에게 들키기 전에 지금 당장 그곳을 벗어나라. 만약 들키고 만다면 너의 목숨은 끝이야.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곡을 모아 제단에 바쳐야 한다. 고곡은 잠겨있는 방이나 오른소리의 주인 근처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침반을 찾아라.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에 제단이 있다. 예? 나는 이 복도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나가기 위해서도 내가 협력해 주셨으면 한다. 너와 살아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K. 뭐야? 뭐야? K 뭐야? 이름 K 뭐야? 이름 왜 이렇게 멋있어? 오, 개 어두워.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배회자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찾아냅니다. 시각, 라이터나 손전등을 켜고 있으면 들키기 쉬우나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촛불은 배회자가 볼수 없으니 촛불을 켜서 시야를 확보합시다. 항상 숨을 장소를 파악하고 여차할 땐 앉은 상태로 어두운 곳에 숨으세요. 바구니 속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숨을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숨으세요. 청각, 앉기, 걷기, 달리기 순으로 발소리가 커집니다. 발소리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배회자들은 자신의 특징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걷는 소리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걷는 소리에 반응하는 배회자가 근처에 있다면 웅크려서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플레이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배회자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마세요. 아,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응? 앉아서 다녀볼까? 여기 아까 거기네. 여기 아까 거기 아니에요? 아, 졸라 무섭다, 갑자기. 여기 아까 거기 아닌데요? 여기 원래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인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맞네.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하죠? 안전할 거야. 이거 딸랑딸랑 소리 없어질 때까지만 여기 있어 봅시다. 지나가, 지나가. 해바라기 씨나 먹고 써야겠다. 자, 발광석, 발광석, 오케이, 사용했어요. 여기 촛불 켜는 데가 없네. 열기, 닫기, 열기. 아! 죄송합니다. 난침반, 득템. 웬 득템? 안녕하세요. 울지 마세요. 졸라 무서워요. 스륵 스륵 스륵. 이렇게 들어왔어. 팁, 서랍은 밑에서 위로 차례대로 열면 보다 빠르게 다 열어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레이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깨는 팁은 없나요 혹시? 곡물 고고기 우는 사람 근처에 있다고. 잠시만요. 거기 뭐야? 뭐야? 초록 잎사귀 뭐지? 초록 잎사귀 여기 있다. 초록 잎사귀 스태미너 회복 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어?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어떡하지? 그래, 너로 정했어. 초록 잎사귀. 좋았다. 여기 숨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문 열어볼까? 아, 이거 밑에도 열리는구나. 응? 아이템 없나?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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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갔나? 갔나? 우구, 우구. 빨리 가라. 왜 언제 가, 쟤? 손걸 쓴다. 오면 쓴다. 문 열면 쓴다.
우와, 개발거. 근데 건전지 있으니까 이건 아껴 쓰기로 하고. 또 걸어가야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저랑 함께하면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난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요. 목각인형 봐봐요. 순조롭죠? 순조롭다는 거는 이 게임을 쉽게 한다는 거.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우는 사람한테 가야 될것 같아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누구야? 뭐야? 어떡해! 잠시만요. 조졌다. 뒤에 누구 있어요, 지금. 어떡하지? 어떡할까? 뭐야, 이것도 줄수 있는 거구나. 신묘한 여자 가면. 이유는 모르지만 복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가면.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져 스태미나 회복 속도가 크게 감소한다. 이 가면은 증여라고 하는 가면으로 이 신묘한 표정을 신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착용은 숨기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뭐야, 이 거지 같은 아이템. 잠겨있네. 고양이? 고양아? 문이 잠겨있어. 아이. 촛불 깜빡. 왜 깜빡거리지, 갑자기? 나 간다. 오면 간다. 오면 간댔다. 오면 간다. 몰라, 무서워. 갈래. 안녕. 좋아. 어디야, 여기? 뭐야? 아싸, 득템.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띠가 뭐였더라? 팁, 막다른 골목이 아니면 선거울은 아끼자. 방금 막다른 길이었어요, 거의. 이거일까? 아니야, 이거길래.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체력이, 뭐야, 이거 의미가 있어요? 이 체력이? 이거 그냥 원컴 나는데? 체력이 의미가 없어요. 한대 맞으면 죽어. 까꿍.
깎고 안 할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졸졌다, 졸졌다. 손꼽을 썼다가 졸졌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꼽을 저주받았는데요. 깜빡거리나? 깜빡 안 거리다. 아예 못 피하는 건 아니라고요, 귀신이? 까꿍.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불만. 오케이, 됐다. 아, 됐다. 휴. 응? 문 까꿍. 오케이, 여기 없다. 안전지대.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Alright. Alright. 열쇠가 꽤나 많이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이템이 있나? 이건 웬 특템? 아이템 또 없나? 없네. 없네. 우와, 개발가. 아껴 써야지. 걸어 다니는 건 안전하다고 했다. 아니,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이런 곳이 막다른 길이란 말인가? 아, 여기가 막다른 길이네. 여기로 오면 그냥 이거야? 아, 그렇죠. 앉아서 깨면은 좀 오래 걸리겠죠? 걸어 다니겠습니다. 네, 걸어 다니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 불안하지, 근데? 이 발소리 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귀신이 올것 같아. 으아, 으아, 다다다다다다. 됐어, 됐어, 다. 으으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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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씨, 죽어, 죽어, 죽어.